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요일에 2-4주 수요일에 장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날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장래는 60분의 1 코어 부스터를 이제 믹싱 빌드한 작품과 이제 에일스트라이크 PG의 엑스트라 피니쉬 이제 도색작, 그리고 HGUC 짐을 이용한 짐 트레이너 사양에 대한 커스텀 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PG의 코어 파이터를 이용을 한 60분의 1 코어 부스터 믹싱 빌드입니다. 코어 부스터가 무엇이냐? 퍼스트 건담 그 0079 시절에 건담이 사용하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파이터 시스템이죠. 또 하나의 코어 블럭 시스템. 그거를 이제 추진기를 사용을 해서 또 부스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전투기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변화시킨, 좀 추가 장비를 장비한, 그냥 추가 팩을 장비한 코어 부스터, 코어 파이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요거를 60분의 1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것들을 좀 알아봅시다. 무엇이 희생이 되었는가. 위에가 앞모습, 뒤에가 뒷모습인데요. 일단 PG 에일팩이 두 개가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MG 프라모 유니콘의 부스터가 희생이 됐고요. PG 더블 오라이저의 각종 무장이 희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담 MG 3.0 양쪽 스커트가 한 10개 남짓 이렇게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PG 퍼스트 건담의 빔 라이플 4개가 희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쳐 발랐을까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썼을까요? 뒤에 보시면은 일단은 뭐가 뭔지는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날개, 총 뒤쪽에 있는 날개 4장이 PG 에일팩에 들어있는 날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코어 부스터 위에 달려있는 거는 PG 더블오라이저의 무장들, 그 미사일이죠. 그 밑에 날개 밑에 달린 것도 다 PG 더블오라이저에 들어가 있는 미사일들, 또 다른 데 들어있는 미사일, 뭐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의 본체는 따로 만드신 것 같아요.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다른 PG의 허리 막 이런 거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좌우에 있는 부스터는 MG 프라모 유니콘의 부스터를 사용을 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을 보면 확실히 60분의 1 그 PG 퍼스트에 들어있는 코어 파이터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굉장히 각이 잘 잡혀 있거든요. 딱딱 떨어지는 그런 각이 있는데 그게 느껴지죠.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 안 느끼고 싶어도 느껴지는 게 확 와닿네요. 이제 부스터 부분, 뒤쪽에 있는 스러스터 부분인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정교하게 몰드가 파져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거대한 버니어는 MG 지용에 들어있는 스커트 내부에 들어가는 그 부스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프라모델을, 정크들을 만들면서까지 작품을 완성시킨 그 열정과 작품의 퀄리티. 왼쪽이 이제 그거네요. 왼쪽이 이제 일반 코어 부스터, 오른쪽이 만들어낸 코어 부스터. 확실히 이제 작품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이게 사이즈가 클 거란 말이죠. 60분의 1 코어 파이터가 HG만 해요, 거의. 근데 그거에 지금 몇 배에 달하는 길이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거 보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네요. 요걸 만드신 모델러 분은 이제 하나지부님이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이런 작품 많이 보면 재밌어요. 그쵸? 자, 다음으로 에일스트라이크 PG의 이제 엑스트라 피니쉬 도색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메탈릭 도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메탈릭 도료를 사용을 하고 그 밑에다가 크롬 도료를 이용을 해서 미스액을 잡아주고, 그 위에다가 또 이제 진짜 발라야 돼. 메탈릭 컬러를 발라주고 막 위에 코팅을 하고 클리어도 바른 다음에 막 그러고서 마감재를 막 하고 막, 예, 노고가 보이네요. 거기다가 피지잖아요. 프레임도 일부를 코팅을 하신 것 같아요. 프레임까지 일부 코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파츠와 많은 도료와 많은 작업 시간을 소비를 했다는 거겠죠. 정말 멋있긴 한데
지금 피지 스트라이크가 한정판으로 나온 게 코팅은 없고 클리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건프라 30주년이었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클리어 외장 클리어 파츠가 외장 클리어 피지 스트라이크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코팅으로 나와도 굉장히 멋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코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도색한 게 아까워가지고 액션 포즈를 많이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뒷모습, 등쪽 굉장히 꼼꼼하게 코팅이 잘 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반다이에서 나오는 코팅 제품을 직접 구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구나. 잘 코팅이 됐구나. 깔끔하다.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드신 모델러분은 스트라이크 건담 홀릭. 저희 아닙니다. 건담 홀릭 아니에요. 스트라이크 건담 홀릭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저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HGUC 짐을 이용한 짐 트레이너 사양. 짐 트레이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훈련용으로 제작이 된 짐입니다. 실제 설정이 있습니다. 실제 설정이 있는 훈련용 짐. 그러니까 콕피트가 한명 타는 게 아니라 복좌식으로 되어 있어서 두 명이 탄대요. 조교랑 같이 타겠죠. 훈련생이랑 조교랑 같이 타겠죠.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면은 저희 운전면허 시험 볼때 도로주행 나가잖아요. 도로주행 가면 옆에 교관이 타시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훈련용 짐 트레이너, 짐 이름이 짐 트레이너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게 있다면 아무래도 얼굴 그리고 가슴. 오케이. 가슴에는 이제 그 카메라가 안 달려 있고요. 그 아예 전면 유리로 돼 있대요. 가슴 보면 아까 파란색이 보였죠? 다 유리로 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보기가 편하겠죠. 그 헤드 파츠도 약간 바이저 부분이 조금 좁게 이게 그려져 있죠. 조형이 되어 있죠. 설정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경량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어깨에 외부 장갑도 조금 줄어드는 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탠다드하면서도 굉장히 심플한 짐도 있다는 거.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짐이 바리에이션이 정말 많거든요. 막 짐을 급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만든 그 급조형 짐도 있어요. 막이 짐, 저짐다 있습니다. 짐도 진짜 연방의 폭죽답게 굉장히 많은 그런 바리에이션을 자랑을 하죠. 이거 만드신 모델러분은 이제 그란트 KKD님이라고 하십니다. 아, 예. 짐 트레이너. 굉장히 손쉽게 개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 또한 나름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장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건담브레이크 제롱이었고요. 오늘은 좀 재밌는 녀석들이 좀 있었네요. 그쵸?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장르를 들고서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프라세가 되세요. 여러분, 안녕. 제롱이었습니다. 빠빠시.